안녕하십니까. 네.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유모 1번지 2탄? 2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사회의 본질을 가장 해악적으로 적중하게 파고드는 게 그 체제에서 도는 유모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유모가 어떤 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체제의 속성.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고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본질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알게 되어 있거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나라의 환경을 분석할 때는 유머에도 상당히 전문가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유머를 해석하려고 하거든. 민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민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2탄. 그다음에 2탄 첫 번째. 오늘 현재 진행형인 북한에서 돌고 있는 유머입니다. 아, 첫 번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윤 씨. 네, 첫 번째는 네. 젊어서 꾀병은 늙어서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 북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 모조리요, 강모조리요. 힘든 거죠. 다 나가지. 무릎이 나가고 팔이 나가고 머리 나가고 다 나가지. 북한에서 구호가 뭡니까?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 죽이고 있다고. 젊어서 꾀병 부려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늙어서 완전 힘들잖아요. 아, 힘들지. 그리고 이게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가 더 잘해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다 하는 거야. 네. 서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용화 대사에도 백공두삽이라는 게 나오잖아. 남은 백삽 들 때 옆에 서 있다가 마지막 저기서 간부가 올까 안 하면 야 비켜 비켜 내가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할게 하고 두삽 두고서 그 제일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받는 걸 백공두삽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붙이잖아. 북한의 저 대중노동 눈도서부터 감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젊어서 꾀병이 늙어서 보약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그 꾀병이라는 게 아프다 하면서도 꾀를 많이 부려서 일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가가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모든 걸 다 하면 늙어서 정말 고생한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젊어서는 꾀병을 부려야지 늙어서 그게 보약이 되고 특별하게 챙겨먹는 보약이 없으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보약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말이 돕니다. 예, 일반적으로 북한 남자들한테는 허리병이 많습니다. 이거 무슨 탈출? 이런 게 왜냐면 추간판 탈출병이 많습니다. 너무 무거운 돌 들고 찌고 뛰고 그 남자들이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1세대 겪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적당히 해라 허리 주의하라 요만한 거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신경이 삐끗하면 아이고 하고 딱 누워서 일을 못 나. 하루 종일 일을 못 나.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영어를 한국 분들은 알겠나요? 근데 저는 바로 알잖아요. 추간판 탈출이라고. 허리병이 전반적으로 많아. 북한 남자들은 돌격대 군대 또 가면 군캐라 나가라 방공호건설 나가라 계속 돌을 옮기고 그러다 나니까 굉장히 많아. 그렇습니다. 우리 출판사도 보면 남자 기자들은 한 60%가 바로 구병이요. 그래서 이러고 다녀. 고개도 못 돌려. 그 진통이 올 때는 그러니까. 겪은 어른들이 말하거든. 경험에서는 야 꾀병 부려라. 꾀부려라. 미나게 일하지 말라. 그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니께 차려지는 것도 없다. 이게 딱 말하거든. 눈치껏 해. 눈치껏 해. 그건 북한은 확도 없잖아. 약이 없죠. 추간판 탈출로 아프다고 하면 집에서 그것도 편하게 놀 수 있나요? 일주일 이상 그것도 못 놀죠. 진단서 떼서 바치고. 또 검열와 진짜 앓는가 와 누워서 어제 꼼짝 못하고 앉아있거든. 당비서 와도 이러 못 나. 그때는. 네. 방문하면 이를 못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도 내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예. 적당히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모조리 등신입니다. 예, 모조리.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정말 저 체제가 심어놓은 겁니다. 젊어서 꾀병은 늙어서 보약. 예. 내 몸 내가 지키자. 그렇죠. 내 몸. 그렇게 딱 되는 거야. 그 대한민국은 그렇게 젊어서 꾀병하거나 젊어서 일 대충 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부를 좀 창해야지 늙어서 조금 편하다. 노후가 좀 그래도 여유롭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정반대죠. 그거 쿵돌 두는 거 여기 사람이 하는 게 어디니? 다 기계가 와서 다 하지. 그러니까 북한이 미개한 겁니다. 그 넓은 공사장에도 까도 하나 없어. 군인들 그 저기 포크레인 하나도 없어. 공사장에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공사를 해야 될 때 뭔가 날라야 되는데 거기를 다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다리가 됩니다. 군인들이 여기 위에다가 그 널판자 있잖아요. 하나씩 양옆으로 서가지고 대고 그 널판자를 가지고
주르륵 주르륵 몇 메달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군인들이 뛰어다니면서 나르고 등짐으로 뭐를 나르고 흙을 나르고 그러고 있어요. 완전 저뭐 16세기 전쟁하듯이 그 일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어느 강에 뭐 어떻게 된다면 물 속에서 다 통나무 지고 자동차를 통과시키잖아. 그게 전쟁도 아닌데. 창피한 줄을 모르고 그것도 혁명적 군인 정신이라고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라고 네, 자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뭐. 그러니까 늙으면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나. 젊어서 골병든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정말 건강 상태 이 정말 그 대중동원들 때문에 말하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도급제가 사람 죽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잡는다. 그건 우리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이 일하고 그냥 대충 눈치 보고 일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렇지. 되고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이렇게 갔을 때 야 이것은 네가 맡아서 이만큼 해요. 뭐 딱딱딱 도급제가 나가면 왜 사람들이 그 자기 앞에 차려진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열성껏 하잖아요. 쉬지 않고. 그렇지. 예를 들면 막 하니까 그걸 도급제라고 하는데 개인한테 차려진 일당인 게 일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그 빨리 나보다 더 빨리 완성해놓고 좀 쉬고 없으니까. 좀 놀려고 하는데 이 도급제는 그래서 도급제를 한번 실시했거든. 그냥 개별 개인 도급제 하다 나니까 먼저 쭉 말하자면 김면다 도급제 너 이중 단중 다 맞고 도급제 나가면 아 손 빠른 사람들 쭉 나가서 놀아 절대 안 도와줘. 그렇죠. 얘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한다고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죠. 그래도 분조 도급제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작업반 도급제 직장 도급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급제를 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고 아, 뭐 어디 나가냐면 야 도급제 사람 잡는다 사람 죽인다 아, 도급제가 이렇게 무섭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인간 증거를 길러줘. 왜냐면 같이 분조 도급제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빨리 끝나 우리 분조 빨리 먼저 가자 집에 못하는 놈이 꼭 있어. 그러면 그러면 저기 되죠. 야 냈다 냈다 가르 나너 맞받아 나오면서 이 새끼 개새끼 이럴 줄 모르는 뭐 저리 새끼 멸욕을 바가지로 다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한두 명은 다 있거든. 그래서 도급제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잡고 이웃간에도 잡아버리는 게 도급제입니다. 네, 거기다 또 김일성 적수는 사회주의 도급제라고 또 붙여놨어요. 도급제지 무슨 사회주의 도급제가 있냐. 그러니까 실상은 한국에서 보면 다 내 개인이 앞에 차려진 일을 개인이 책임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도급제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은 입장에서 이렇게 일상화가 되지 않고 다 공동의 일로 생각해서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고 내가 안 하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별로 그치.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 처해 있다가 도급제라고 너 이거 해 이거 해 딱딱 맡겨주니까 일육률이 너무 안 나는 일률이 아예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급제로 넘어가고 거저 도급제 난 사회주의 경쟁도표까지 붙여놔. 빨리 줄이 막 올라가서. 이거 경쟁도표 현장에 다 붙이잖아. 개개 낱개로 이름 써놓고 쭉쭉 빨간 걸로 도표 올리잖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마지막에 집어치고 분조별 도표, 소대별 도표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벌써 빨간 줄이 남보다 떨어지거나 하면 인정치적으로 욕먹는 거야. 마음이 약간 분주하고 왠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급하잖아요. 급하고 그 모든 도급제도 수령의 명령 지시를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쟁에서 진다는 거는 집단적으로 욕먹을 일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급제가 사람 잡는 길가요. 네.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짤가닥이 혁명의 원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이 짤가닥이라는 표현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짤가닥이라고 하냐?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 짤가닥거리면서 나서서 뭔가 당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다 묵묵히 가만히 있는데 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가서 집단 진출을 합시다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짤가닥인 게 마음속으로는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표현하겠어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는 못하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그 사람을 짤가닥이라 저걸 혁명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소위 북한 사람들의 표현으로 미국이 혁명의 원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짤깍짤깍 나서는 사람, 선전선동하는 앞장서는 사람을 짤까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야 혁명의 원수라고 증오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혁명의 원수다. 다른 게 혁명의 원수가 아니다. 저 짤까닭이 혁명의 원수다. 이렇게 맞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고달파서 혼자 나섰어. 우리가 이를 찾아야 될 게 아닌가. 이름 나서는 또라이들 있잖아. 맞습니다. 북한에도 서울은 죽이고 싶어요. 그것도 또 어떨 때 짤까닭이 어떨 때 나서는 줄 알아? 퇴근 시간 10분 전. 뭐 이럴 때 짤까닭 나서면 퇴근 시간이 1시간 호영 길어지는 거야. 내려도 되는 건데. 그 이런 게 또 나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데 옆에 반에서 어떤 아이들이 뭐 농장에 뭐 일손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급이 집단 진출하겠습니다. 막 그러면 그 학급만 나가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다 안 하는데 우리 학급에 이런 짤까닭이 한 명 있으면 여러분 장군님께서 이렇게 농차문세에 그 관심을 보이고 나라의 쌀떡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수령님의 부담과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농촌으로 집단 진출합시다. 그럼 저 짤까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힘들어 입담을 근데 어느 쪽으로 약한 자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놈이지. 그 짤까닭이죠. 농촌으로 원수인 거죠. 와 진짜 그게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저기 자업을 지원합니다. 뭐를 농촌 농은 같은데 대중노력동원 나가서 앞에서 막 선동하는 애 우리도 조기 작업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 새끼 죽여 살려 속으론 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좀 종종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짤까닭이 혁명의 원수라고 진짜 이야기합니다. 공공의 원수입니다. 근데 북한은 아무데나 다 혁명자를 붙여놓으니까 혁명의 원수다. 이렇게 북한 주민 사회는 아주 왕따시키고 그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외화벌이는 교화벌이다. 이 말은 맞아. 망고의 법칙이야. 이 독재국가에서는. 교화 간다는 거 아시죠? 감방 간다는 감방 간다는 교화 간다고 소리입니다. 북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아. 그러니까 외화를 벌려면 감방에다 발 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외화를 벌여야 되는 거다. 벤자민 할아버지. 그래서 외화 벌려면 교화벌이다. 이 외화벌이 1989년도 북한에서 임수경 씨 올라갔던 그 13차 청년학생 축전 때부터 굉장히 북한 주민들이 외화 맛을 아는 거야. 하나 외화 꼴대기도 못 본 것들이 외화 이미 다닐 때거든. 그래서 외화를 좀 써야 아 폼 좀 잡는 그런 분위기가 확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야 그땐 진짜 저저마다 그래서 제일 기국민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바지 세상 내놓고 일본의 친척을 어떻게 올려서 돈을 뜯어낼까? 돈을 들여내가지고 뭘 회사 하나 차려놓고 돈 뜯어내고 중국 친척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나 정권을 따지지 말고 해외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지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위화를 벌으리라 그랬거든. 다 내 기관이 위화벌이 과제가 내려오잖아. 앉아서 계속 이런 물건을 주시는 거야. 김길선의 외삼촌 중국 너 좀 오라고. 너네 외삼촌 중국에서 뭐라 돼? 뭐 의사면 그 어떻게 이런 거 외화벌이 못 해보겠나? 너 그런 말 많이 들어서 아 우리 외화는 못한다고 그런 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외화벌이 회사가 가서 하루에도 몇천 개씩 생겼다가 두세 달 지나면 몇천 개가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 이 미천이 없으니까 외화벌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화를 그냥 많이 벌어오라고 주는 건 없고 외화벌이 과제를 일반 주민들에게도 송이버섯을 따서 외화를 많이 벌어야 된다고 과제를 자꾸 내주니까 전 국가가 김정일, 김정은이 이 외화벌이를 장려를 하니까 북한 주민도 외화에 똥다리 뜨는 거죠. 매 외화벌이 회사가 생겨날 때는 매해 만 달러씩 당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 이 사전 과제가 다 있어. 이거 벌지 못해서 못 받치면 당과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교화가 또 많이 벌어도 교화가 네 그 돈 어떻게 벌었냐 네 그 돈 어떻게 벌었나 나만 안 기부하고 또 작작궁해 가지고 수많은 돈 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의심하고 또 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착복하는 놈들이 또 많아 뇌물 줘야 되는 것도 많고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놈은 이놈들이 또 착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화벌인 돈을 많이 벌어도 몇 년 있으면 교화소에 앉아있고 돈을 못 벌어도
아, 몇 달 있으면 교화소에가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북한은 또 위안을 보는 사람들이 무역 앉아 있습니까? 근데 아, 이거를 키워서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돈을 좀 꽤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럼 놔둬요. 기업이 이만큼 컸네? 기업이 이만큼 컸네? 돈 잘 버네? 이렇게 어느 정도 크면 그때는 국가가 들이치는 거죠. 야,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리고 국가가 사찰하. 그걸 싹 다 뺏는 거죠. 그래서 키워서 잡아먹는다라는 키워서 잡아먹는 말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누구네 집 아들 외아버리 한대 하면 외아버린 교아버린데 그러잖아. 다 걱정스러워서. 그래도 그 교아는 앞으로의 일이고 외아는 오늘 당장의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아버리 회사에 들어가면 큰 출신 한 것처럼 봉건네 정승자리나 꿰찬 것처럼 그렇게 까부잖아. 외아버리 사업소 다닌다 그러고 외아버리 사업소 다닌다고 희득되고 그럼 또 그것도 부러워. 그래 하고 거기서 먹으라럼 나오고 줄줄이 침 흘리며 따라다니고 맞습니다. 간부건 비간부건 다 그렇잖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오늘의 당자금 소위 김일성 족속이 비자금 조성하는 사업의 정책적 1순위가 외화벌인데 이 사태가 이렇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유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섯 번째 뭐요? 던져서 말하면 펼쳐서 들으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무슨 뜻이요? 어떤 이야기를 대충 뭉그러뜨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냥 알아서 네가 알아서 펼쳐서 이해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어정쩡한 정책을 내놨던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던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호가 당에서 노르라면 노른 거지. 당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는 거야. 중대장이 노르라고 하면 노른 거야. 그렇지. 당에서 하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냥 던져 말하면 펼쳐 들으라. 뭉개 말해도 이렇게 펼쳐서 알아서 들으라. 그러니까 각자 해석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서 열심히 동참하라. 아, 그럽니다. 야, 진짜 그저 뭉그려서 이번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뚝 던져놓으면 아, 사업 계획서 펼쳐서 다 하잖아. 뭉그러 말하면 펼쳐서 알아서 펼쳐서 그 겁니다. 밑에 집행원들은 또 사업 계획서 누구는 분공 다 하잖아. 이거 자기네도 이걸 이렇게밖에 못 대변하면 이 뭉개서 던지는 거는 뭘 내라는 소리거든. 네. 너희가 뭘 내라는 소리를 자발적으로 알아들어서 펼쳐서 알아듣고 내라는 소리거든. 그거 돈이 자꾸 없는데 뭐 너네는 얼마를 내고 너네는 얼마를 내고 이제는 하도 며칠에 한 번씩 내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꼬박꼬박 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 합시다 했는데 이틀 있다가 또 뭐를 하는데 지연 사업이 제기됐는데 또 내라고 하기 그러니까 얼렁뚱땅 뭉그려가지고 자 이런 사업이 제기됐는데 자 이렇습니다라고 뭉그러뜨려 말하는 거지. 뭉그러뜨려 말하면 그 다음엔 펼쳐서 뭘 내라는 소리구만 하고 다 알아듣는 거야 각자가. 이해를 하고 동참. 알아서 동참하라 그거죠. 아 이게 오늘 북한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아, 76년 동안 똑같은 말만 계속 하다 나니까 말하는 사람도 지겹고 하기 힘들다는 거 알거든. 그래도 지시가 내렸으면 해야 되잖아. 월급보다 내는 게 더 많으니까. 만약에 그 문구를 말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면 비판 무대에 올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말해도 너네가 뚝딱 알아채라는 겁니다. 당의 정책과 우더를 문구를 말하면 펼쳐서 알아.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은 연설을 대대적으로 기르자 던지면 밑에서 다 펼쳐서 듣고서 풀팔조성이요 한 집안에 한 집에 한 마리씩 기르시오 인민구대도 인민구대 숫자만큼 기르시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 농사줄 땅도 없는데 무슨 염소 풀판조성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북한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20년 전에 나왔는데 북한을 어떻게 알겠나 천만의 말씀. 저는 정말 몇 달 전에도 평양에서 해외에 나온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저보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야, 길선아, 네가 평양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울 때다. 지금은 더 한심하다. 이 언제까지 가겠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합니다. 저 체제 김일성 조속의 본질, 국가 운영 방식, 야망, 그걸로 해서 설계된 시스템, 그 작동 원리만 정확히 알면 오늘의 북한에 대해서는 해석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자기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정말 굳변하게 매일 자꾸 깨나면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북한도 역시 변하지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꼭 관념하고 북한을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다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북한 유모, 저게 1번지 2탄을 봐도 오늘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 속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그 생존하고 있는가를 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